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연은요, 날짜와 관련된 함수 10개를 실전 예제와 함께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함수에 대한 기초 설명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적어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에 같이 볼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총 6개의 실전 예제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각 직원별로 생년월일이 입력돼 있을 때 이 날짜에서 이 연도와 월과 일을 추출을 하고요. 또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일을 분리하는 방법, 또는요 이렇게 텍스트 함수와 윗대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요일별 텍스트 또는 요일별로 이렇게 숫자를 반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데이터 형식으로 날짜가 입력되어 있을 때 일일이 날짜 형식으로 변경하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날짜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각 제품별로 설치일과 교체 주기가 입력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교체할 날짜, 다음 교체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을 바탕으로 이 교체일이 지났을 때에는 이렇게 주의 표시를 떼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각 직원별로 입사일이 입력돼 있어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매년 4월 달에 연봉을 협상한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습기간이 직원별로 언제 끝나는지 종료일을 계산한 다음에 최초로 연봉을 협상하는 연봉 협상일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공사 현장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1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될 때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요일에 따라 휴일을 지정을 해서 근무일 수를 계산을 하고요. 또는요 이렇게 휴무일을 이렇게 1월 16일을 더해볼까요? 그러면은 1월 16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변환이 없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미 이전에 수요일은 휴일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 근무일수에 변환이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17일로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근무일수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요일별로 휴일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공휴일을 따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근무일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각 직원별로 입사일이 입력돼 있을 때 오늘 당일을 기준으로 각 직원별 근속 년수와 근속 개월수를 dated if 함수를 사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친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입력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연도와 월과 일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수를 써서 입력된 날짜에서 이렇게 연도를 추출해 주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onth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월값을 불러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day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분리한 이 연도와 월과 일을 바탕으로 다시 날짜로 변환해 주시고요. 자, 만약 여기에서 저희가 이 연도를 2000년도에서 2001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해당 연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이 입력된 날짜의 요일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등으로 사용해서 이 날짜를 그대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가 선택된 상태로 키보드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와 주시고요. 이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오신 다음에 이 형식을요 이렇게 AAA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일만 표시가 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문제점은요, 이렇게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옆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값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복사한 값은 요일 값인데 붙여넣게 되는 값은 이렇게 숫자로 붙여넣기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요일 값을 텍스트로 이용하시려면은요, 옆에다가 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날짜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출력할 형식을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AAA로 입력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키보드 컨트롤 알트 V로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요일값만 붙여넣기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윅데이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 요일의 요일값을 숫자로 반환해 줄 건데요. 저희가 종종 월요일은 해당 값에서 더하기 1, 화요일은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 윅데이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윅데이 함수를 입력을 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 인수로는 해당 날짜거든요. 그래서 해당 날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수는 반환 형식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2를 입력을 해서 월요일은 1, 그리고 일요일은 7까지 숫자를 반환하도록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마무리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 요일에 따라서 숫자가 반환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윅데이 함수를 사용한 다른 예제로 자동화 달력을 만들 때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된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종종 이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날짜 형식인데 이렇게 연도를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도 분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일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값으로 입력된 날짜의 경우에는 이렇게 value or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의 경우에는 우측으로 정렬이 되고요. 반대로 텍스트 값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으로 정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된 값들을 한 번에 날짜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데이터로 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텍스트 나누기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다시 넘어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열 데이터 서식에서 이 날짜를요. 여기에 년, 월, 일로 선택하신 다음에 마침을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텍스트로 입력된 값들은 자동으로 숫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개의 값이 변환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년과 월과 일로 입력된 날짜의 경우에는 텍스트 나누기 값으로 분리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날짜의 경우에는 저희 오빠 홈페이지에 공식을 적어드렸으니까 그 공식을 복사해서 이렇게 우선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셀을 선택한 상태로 키보드 컨트롤 H를 눌러서 찾기 및 바꾸기로 오신 다음에 일단 찾을 내용은 셀로 입력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입력된 공식에서 이 셀만 찾아서 해당 셀로 변환해 줄 건데요. 날짜가 입력된 셀은 B8셀이 되겠죠. 그래서 바꿀 내용은 B8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오신 다음에 이 찾는 위치를 반드시 수식으로 선택하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바꾸기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날짜의 값이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만 붙여넣기 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날짜 값으로 한 번에 쉽게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각 제품별로 교체 주기와 설치일이 있을 때 다음 교체일이 언제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today 함수를 사용해서 오늘 날짜를 구해줄 거예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교체일의 경우에는 이 date 함수를 사용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설치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는 개월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1년은 12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연도 곱하기 12 더하기 개월수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다음 교체일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채우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컨트롤 1키로 오신 다음에 형식을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변환해 줄게요. 그러면은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교체일을 구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다음 교체일 빼기 오늘 날짜를 통해서 남은 기간을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동채우기를 하니까 이렇게 오류가 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 기준 날짜는 키보드 F4키를
통해서 절대 참조하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시 자동차 해결을 하시면은 이렇게 날짜가 구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값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날짜는 7월 14일인데 교체일은 6월 13일이죠. 그래서 교체할 날짜가 지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은 기간이 음수일 때에는 저희가 주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1키로 오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오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0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쌍따옴표 2를 넣어주시고요.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대괄호 안에 빨강 입력해주시고요. 가로 달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0 넣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2를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표시가 된 거를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 앞에다가 주의라는 글씨를 넣어서 좀 더 강조가 되도록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1키로 오셔가지고요. 이 마이너스 앞에 쌍따옴표 넣어주시고요. 느낌표 주의를 써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두 번 넣어서 쌍따옴표 넣고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주의 표시가 앞에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에스프레소 기기 필터의 경우에 교체 주기를 1년이 아니라 1개월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의 표시가 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각 직원별로 입사일이 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정하는 수습 기간과 그리고 매년 연봉을 합산하는 월을 지정을 해서 각 직원별로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구한 다음에 최초로 연봉을 합산하는 날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습 기간은 3개월로 지정을 하고요. 매년 연봉 합산하는 월은 4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을 바꿔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B2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로 서식에 넘어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서식을요 0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쌍따옴표 넣어주신 다음에 3개월 후 말일로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봉 협상 월은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1키로 사용자 지정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쌍따옴표 넣어주시고요. 매년 띄어쓰기 쌍따옴표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숫자 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월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보기 쉽게 입력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수습기간 종료일을 구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2오먼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월수가 지난 날짜의 마지막 날을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B2셀의 경우에는 반드시 F4키로 절대 참조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함수를 입력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각 직원별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습기간 종료일이 구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초 연봉 협상일을 구해줄 건데요. 이 연봉 협상일은요 수습기간이 끝나는 월이 4월 이전이면은 같은 연도에 4월 달에 연봉 협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연봉 협상을 하는 걸로 계산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수습기간이 끝난 종료일의 월값이 4월달 이전이면은 그쵸? 그럴 때에는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이 수습기간이 끝난 연도와 같은 연도의 4월 1일날 연봉 협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수습기간이 끝난 날짜가 4월달이 지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럴 때에는 수습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해인 4월 1일날 연봉 협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치우기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서식을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습기간이 3월달에 끝난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4월달에 같은 연도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4월달에 수습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다음해인 4월달에 연봉이 협상되도록 계산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공사 현장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1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될 때 주말만 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특정 요일에 쉬는 경우 또는 거기에 더해서 공휴일을 더한 다음에 해당 공휴일까지 반영을 해서 실제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Net Workdays International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이 함수의 경우에는 엑셀 2010 EU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Net Workdays
인터내셔널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일단 시작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종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세 번째 인솔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서 각 요일에 따른 휴일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자리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특정 요일을 원하는 휴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7자리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원하는 요일을 특정 휴일로 지정하도록 입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A3셀부터 G3셀까지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렇게 목록 값을 더해 줄 거예요. 이래서 여기 원본에다가 O와 X를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은 휴일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화, 목, 토, 일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값이 5일 때에는 0을 넣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1을 넣어서 이렇게 함수를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x일 때에는 1이 나오고요. 5일 때에는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는 concat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7자리 텍스트가 나오도록 입력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엑셀 2016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엔드 기호를 통해서 7자리 텍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군물수로 오신 다음에 Net Workdays International 함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작업 시작일, 두 번째는 종료일, 세 번째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반드시 F4키로 주소첨자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공휴일 범위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주소첨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함수를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체결을 하시면은 각 직원별로 근무일수가 계산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금요일을 근무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근무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추가로 공휴일을 만약에 더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공휴일 범위를 저희가 이렇게 절대 참조를 입력하기 때문에 추가로 입력된 공휴일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동적 범위를 통해서 공휴일 범위를 지정해 줄 건데요. 키보드 F3키를 눌러서 이름 관리자 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레인지 공휴일 범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동적 범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범위를 레인지 공휴일로 다시 바꿔 주시고요. 자동 채우기를 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공휴일을 더할 때마다 이 근무일수에 반영이 될 건데요. 1월 3일, 1월 5일 이런 식으로 휴일을 넣을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인지 공휴일 범위가 늘어나면서 휴일이 자동으로 이 근무일수 계산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적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각 직원별로 입사일이 있을 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각 직원별로 근속 년수와 근속 개월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데이 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근속 년수를 계산해 줄 건데요. 여기에서는 dated if 함수를 써 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dated if 함수의 경우에는 엑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함수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작 날짜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사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수는 오늘 날짜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키보드 F4키로 셀 고정해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두 날짜의 연도 차이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로는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Y를 넣어서 함수를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각 직원별로 근속 년수가 계산된 거를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근속 개월수는요, dated if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일과 오늘 날짜
그리고 세 번째 인수로는 M을 넣어서 두 날짜의 개월 수차이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절대참조를 빼먹었죠. 이 B2셀은 F4키로 셀 고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입력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각 직원별로 근속 연수와 근속 개월 수가 구해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dated if 함수의 경우에는 이 함수 하나만 사용하시면은 연도, 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두 날짜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날짜와 관련된 함수를 총 정리하고요 실전 예제를 바탕으로 각 함수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